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리의 아이콘 김보성님 모셨습니다. 의리야. 우리 김일성은 화면인데 정말 소리통이 크시군요. 대구에서 특별히 올라온 신인 가수 곰민님과 같이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팬이에요. 감사의리. 감사하의리. 감사하의리.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화를 보고 그때부터 팬이 됐었거든요. 89년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죠? 89년도. 그리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본명도 허석. 네, 본명이 저의 그 이상형이에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으나. 네. 저기 싶었으나. 카메라 드신 분이 먼저 채가서. 남편분이세요? 아까 그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앞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니, 알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팬이라서. 저도 상당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술인이지만. 오늘은 저도 작품을 문자도라고 의자 위에 해바라기를 넣어서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리를 지키겠다는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의리 의리 그림도 의리 가격도 의리 의리 사실은 천천히 보면 얼굴이 쾌나마의 얼굴이 아니라 귀공자의 얼굴이에요. 예쁜 얼굴이에요. 예쁜 신성하시죠. 이런 귀공자의 얼굴에 정신세계의 혼이 굉장히 그 사내다움과 정의로움이 가슴에 있어서 그것을 철학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자기 한 몸을 던진 거죠. 던져서 전 국민에게 그런 나눔의 실천을 하는 그런 쾌남합니다. 이야,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형님, 저의 그 진심을 이렇게 알아줘서 저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느낀 대로 얘기해. 상하이 자신을 알아준 사람으로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을 위해서 앞으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눈물을 날라고. 이제 더 머리 숙이고 임하겠다는 다짐을 또 사명감이 또 부탁이 되고요. 이렇게 그 정말 세계적인 진짜 화백님이신데 김대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일단 몸둘 바 모르겠고요. 아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 분이 결혼 말씀해 주신다는 게 내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더 머리 숙이고 책임감을 갖고 더 진정한 의리를 평생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김보성이라는 그런 파이터 배우가 어떤 액션을 할 때 남들은 의리의리 했을 때 쟤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죠. 있는 걸 옆에서 또 같이 느끼는데 진짜 그것은 그분들이 김보성이라는 사람을 겉만 보고 너무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의리가 오바가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 그냥 나는 의리하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학자층이나 지식인이든 또 소외되고 어려운 모든 분들은 이 김보성이라는 분이 하는 의리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한다면 이분에 대한 존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트뱅크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오늘 제가 의리로 그 정말 그 띄워드리려고 제가 출연을 한 건데 제가 오히려 이게 어떤 책임감을 부여받고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님께서 말씀했듯이 마지막으로 그 숨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의로운 의리를 베풀 것이며 소외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제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의리!